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만나서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밀월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들이 보는 앞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IBM과 일본의 라피더스가 손을 잡기로 했는데요. 이 라피더스는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 결성한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연합체, 즉 일본판 반도체 어벤져스입니다. 자, 이 두 회사가 협력해서 4년 후인 2027년에 첨단 2나노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조금 어색한 장면이긴 합니다. 1980년대에 정점에 올랐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 역시 지금은 한국과 대만에 밀려서 반도체 제조 산업을 대부분 빼앗겼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패권을 위해서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입니다. 자,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치열한 무역 분쟁에 휩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일본과 미국은 경제안보를 함께하는 파트너입니다. 최근 워싱턴 DC를 방문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과 만난 후 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세대 반도체를 미국과 일본 내에서 국산화하는데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자, 반도체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좀 복잡합니다. 시계추를 약 4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일본 반도체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일본의 가전업계가 크게 성장하면서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일본 반도체가 급성장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도 발벗고 반도체 산업을 도왔습니다. 1977년도에 일본 정부가 쓴 R&D 자금 가운데 반도체 제조 장비에 쓰인 비중이 무려 26%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의 소재 장비 경쟁력이 그때부터 구축됐습니다. 일본 특유의 민관 협력 산업 정책도 빛을 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6년에 민관 기술 연구 프로젝트인 슈퍼 LSI 기술 연구 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후지츠, 히타치, NEC, 미쓰비시 전자, NTT 그리고 도시방 등이 참여했는데요. 이를 통해 탄생한 기술 전자빔 리소그래피. 오늘날 네덜란드 ASML, 캐논, 니콘 등이 이 노광 장비로 발전시 그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런 일본을 미국은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미국 시장에서 덤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가전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면서 미국 회사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에게 양보를 강요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이 미국의 한 얼굴 중에 하나는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자, 그렇게 맺어진 것이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시장을 닫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 협정에 결국 사인했습니다. 이 협정이 일본 반도체의 쇠락기를 앞당겼습니다. 자, 이 협정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의 최저가격, 공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최저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일본 업체들이 싸게 반도체를 미국에서 팔기 어렵게 한 겁니다. 자, 일본 시장에서는 외국산 반도체 비중을 20%까지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반도체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압박이었지만 일본 반도체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업종이 설계와 제조 이런 식으로 전문화해서 나눠질 때 종합백화점식의 전자회사를 고수한 것이 패착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삼성과 TSMC는 반도체 제조를 전문화하면서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의 배경에 이건희 회장과 모리스 창이라는 걸출한 CEO들이 있었습니다. 쇠락한 일본의 반도체는 이제 미국과 손을 잡으려 합니다. 이 라피더스는 일본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키옥시아, 세계 1위 이미지 센서 기업 소니,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의 반도체 제조사 덴소 등이 뭉친 연합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IBM 기술을 보태서 2나노 반도체 제조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실제 IBM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삼성전자하고도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제조하는 반도체
반도체는 40나노 수준 범용 반도체입니다. 소재와 장비는 세계 최고지만 이 제조 경쟁력이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반도체를 제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셈입니다. 라피더스와 IBM 연구원들은 이 뉴욕에 있는 연구 메카죠. 알바니 나노테크 연구단지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당장 삼성전자의 위협이 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삼성전자와 TSMC는 당장 2025년부터 2나노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최강의 연합군을 결성했다고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각각의 회사들이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혁신을 이루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안보를 바탕으로 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결속력, 즉 경제 안보 관계가 정말로 끈끈해진다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최근에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미국의 항공모함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안보 전략에는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주 미국을 찾아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끈끈한 안보 관계를 구축하면서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서까지 국제 질서, 경제 질서를 함께 좌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당장 미국은 미국이 시행한 강력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만약에 동참한다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업체죠. 도쿄 일렉트론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이처럼 미국과 일본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력은 지금 그 협력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췄느냐에 떠나서 우리가 꼭 주시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